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카메오 박지훈입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자동차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세련된 디자인에 요트를 타고 편안하게 물 위를 달리는 듯한 승차감을 자랑하며 사막의 롤스로이스라 불리고 벤츠 G-Wagon과 함께 고급 럭셔리 SUV 시장을 이끌고 있는 브랜드, 오늘 랜드로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영국 SUV 자동차 브랜드 랜드로버는 1948년 자전거를 만들던 로버 컴퍼니의 수석 디자이너 모르스 윌크스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자전거를 대체할 새로운 구동 방식을 제작하기 위해 전쟁 후 미군이 남기고 간 지프 차량을 개조해 제작한 랜드로버 시리즈 1을 선보이며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랜드로버가 처음부터 브랜드로 시작했던 걸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자동차 모델명이 나중에는 브랜드명으로 바뀌게 된 특이한 케이스죠. 세계 2차 대전 전후로 영국에서는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사륜구동으로 험로를 빠르고 안전하게 달리며 실용성 또한 좋고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군용 트럭인 지프 차량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지금에야 랜드로버가 지프보다 더 유명하고 많은 판매를 기록하며 최고급 럭셔리 SUV로 불리고 있지만 그 당시엔 군용 트럭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했던 지프와는 달리 랜드로버는 브랜드로서 시작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모체 회사인 로버 컴퍼니는 자전거를 만드는 조그마한 회사에 불과했죠. 그런 랜드로버가 지금처럼 최고의 SUV라 불리는데 시작한 이유는 바로 랜드로버 시리즈 1을 암스테르담 모터쇼에서 선보인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지프의 군용 트럭을 개조해 제작된 시리즈 1은 제작비가 그리 많지 않았던 탓에 폐 비행기에서 뜯어낸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어서 100대라는 한정 생산 판매 후 예상한 수익을 올리고 나면 또 다른 모델을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큰 인기를 끌며 순식간에 지프의 판매 기록을 따라잡게 되죠. 사륜구동 다목적 차량이란 컨셉으로 생산된 시리즈 1은 셰시를 비롯해 모든 부품들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했고 투박하고 아무것도 없던 군용 트럭의 실내를 고급스럽게 소가죽과 우드 소재로 사용했으며 럭셔리 승용차에만 적용했던 소프트탑을 최초로 적용시키면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1956년부터 1985년까지 랜드로버 시리즈는 3세대 모델까지 생산이 되었는데요. 영국군의 작전 차량으로 활약을 하면서 세계 각국에 파견된 영국군의 보급 차량으로 사용되었고 또 여러 연방 국가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로버 컴퍼니의 랜드로버를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었죠. 또한 랜드로버 시리즈 2 모델부터 랜드로버 하면 떠오르는 박스 모양의 차량으로 생산되어 스쿨버스와 응급차로도 많이 사용되었고 시리즈 3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디펜더 모델의 원형으로서 다양한 SUV의 등장으로 판매량이 잠시 주춤했지만 걱정도 잠시 금세 빠르게 판매량을 회복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 고마운 모델이 됩니다. 왜 이 당시에 지프와 랜드로버 같은 SUV 차량들이 인기가 왜 있었을까요? 바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0년부터 오랜 시간 이어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인해 영국을 포함한 많은 도시들의 도로는 비포장 도로가 많았고 전쟁의 재해들로 인해서 쉽게 다닐 수조차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험로를 위해 생산되었던 지프와 군용 트럭과 랜드로버의 차량들은 많은 짐을 싣고도 쉽고 빠르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승용차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영국 왕실에서는 1950년부터 롤스로이스 대신 랜드로버를 여왕의 의전차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브랜드로서 성공한 로버 컴퍼니는 지프를 포함해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과 SUV 시장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96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오프로드 시장이 점점 커지자 처음엔 하나, 그리고 둘, 셋,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SUV 차량을 생산해 랜드로버의 뒤를 맹렬하게 쫓고 부동의 1위의 자리를 위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1960년에 태어난 지프의 랭글러가 대표적이었죠. 이때 경영진과 엔지니어들은 랜드로버 시리즈보다 더 뛰어나고 럭셔리의 끝판왕을 달려줄 필살기가 필요했습니다. 랜드로버를 사막의 롤스로이스, 오프로드의 롤스로이스라 불릴 수 있게 한 럭셔리 SUV의 끝판왕, 바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입니다. 황량하고 황폐한 사막에서 한 줄기 희망처럼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이 레인지로버는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 랜드로버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보다 나은 기술을 이 차량에 적용했고 SUV 최초로 8기통 엔진, ABS 브레이크와 에어 서스펜션,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4000cc 배기량의 사륜구동과 알루미늄 세시로 험로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주었고 암벽을 일반 도로처럼 달리며 강력한 오프로드 주판 능력을 자랑해 오프로드의 끝판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프로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된 1세대 레인지로버는 사실 럭셔리보다 오프로드의 성능에 중점을 뒀는데 3세대부터는 럭셔리, 오프로드 성능 이 두 가지 모두를 잡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럼 2세대는? 별거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정말 별거 없습니다. 1세대 모델의 성능보다 조금 향상시켜 출시했고 오랜 시간 판매했기 때문에 크게 다룰 만한 것들이 없었죠. 사골처럼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1세대와 2세대는 정말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고 오프로드 SUV의 끝판왕을 달리게 되는데 3세대가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려 레인지로버는 오프로드 시장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3세대 레인지로버는 모노코크 싱글 쉘 바디로 제작된 최초의 차량으로 디자인은 날렵한 이탈리아의 리바 스피드 보트로부터 영감을 받아 완성되었으며 성능 또한 SUV가 아닌 스포츠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V8 기통 엔진은 전 세대와 동일하지만 4400cc로 배기량이 늘어났고 313마력으로 출력을 향상시켰으며 모든 제어 시스템을 전자식으로 적용시켜 최신의 성능을 가진 차로 탈바꿈해 역대 레인지로버 세대 중에서 진정한 사막의 롤스로이스라 불리게 된 세대입니다. 현재는 4세대 모델까지 나왔으며 레인지로버 시리즈를 다양한 모델로 파생시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모델로 레인지로버 스포츠, 레인지로버 이보크, 레인지로버 벨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른 브랜드들의 오프로드 SUV들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레인지로버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레인지로버를 타고 사막과 험로 등을 달려보면 그 진가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각각의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여 암벽이나 사막, 늪지 등의 험로 탈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이와 동시에 에어 서스펜션의 도움으로 편안한 승차감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나가던 새도 떨어지는 법, 사막의 롤스로이스와 불리는 랜드로버에 타들어가는 속사정은 1967년부터 슬금슬금 겉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로버사는 영국의 레이랜드 모터스에 인수되게 되는데요. 1970년 레인지로버의 성공으로 꾸준히 자동차만 생산해오던 레이랜드 모터스는 로버사를 인수하면서 무리하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레인지로버와 랜드로버 시리즈의 성공에도 결국 파산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버사는 떨어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버사의 상징과도 같았던 자동차 모델인 랜드로버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당시 포드는 프리미어 오토모티브 그룹을 통해 랜드로버를 인수하면서 사륜구동 자동차만을 제작해오던 랜드로버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모델들을 출시함과 동시에 랜드로버와 같이 새로운 기술 개발 연구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모회사인 포드는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고 결국 모회사인 포드도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프리미어 오토모티브 그룹에 속한 브랜드 중 랜드로버와 제규어 두 브랜드를 판매하게 됩니다. 인도의 타타 자동차에 인수되어 현재 제규어 랜드로버라는 브랜드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랜드로버의 먹구름이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고장입니다. 아무리 사막의 롤스로이스가 불리지만 랜드로버는 롤스로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고장은 특정 모델뿐만 아니라 차량 전반적인 문제로 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는 유명한 유튜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장고장으로 인해 랜드로버를 고소까지 하게 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랜드로버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지만 그래도 럭셔리 SUV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현재까지도 부동의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랜드로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영국 자동차 브랜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볼 건데요.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의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영상과 하단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